어떤 작업하시는 거예요? 예, 한우 이게 짝갈비인데요. 네. 이거 가지고 이제 갈비살 작업을 합니다. 아, 예. 옛날에는 거의 한우갈비를 구용 이렇게 포갈비를 많이 드시고 예. 갈비찜이나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디테일하게 다 분리해 가지고 이 부분, 그러니까 여거는 갈비본살인데 갈비본살은 꽃갈비살을 팔고 네. 갈비살은 네. 구이용으로 이렇게 팔고 있고 네. 이쪽은 이제 양기인데 이거는 이제 양기 국거리용으로 네. 팔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갈비요? 네.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작은 막이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잠육으로 네. 이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렇게 나오고 양기를 떼는 작업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갈비에서 나온 양기가 또 맛있어요. 생각보다. 예. 이거는 이제 디테일하게 막을 싹 제거해 줘야 됩니다. 막을 제거하지 않으면 고기가 질기게 돼요. 아, 네. 네, 식감이 아무리 맛있어서 이 소고기는 질기게 되면 손님들이 싫어하고요. 또 좀 고기가 좋지 않다고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약간 질길 수 있는 막들은 이런 막들은 다 제거를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고기가 좀 나가도 완전히 제거를 해야 부드러운 고기를 또 맛볼 수가 있어요. 갈비는 보통 이게 35kg 이 정도 나가는데 여기서 갈비살 정도는 한 10kg 정도 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3분의 1은 뼈가 나오고 나머지 3분의 1은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손님들은 이제 갈비가 왜 이렇게 비싸나 하겠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사실은 온가가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럴 수뿐이 없어요. 되게 기름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쪽 부분은 갈비 본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말하는 꽃갈비살이거든요. 꽃갈비살. 네. 여기도 이제 일단 기름을 다 제거한 다음에 막까지 다 제거해줘야 나중에 구이용으로 쓸 수가 있고요. 또 여기는 또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손질 더 잘해줘야 됩니다. 어떤 부위보다. 완벽하게 다 이렇게 제거를 완전 다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가면 네. 갈수록 이런 부위들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추세가. 기름 없는 부위. 마블링이 많은 부위. 마블링? 네. 아, 마블링 좋네요. 예, 네, 아주 좋죠. 뭐, 입에 대면 그냥 녹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부위입니다. 옛날에는 뼈를 붙여가지고 네. 왕갈비 이렇게 구이용 갈비로 이렇게 포를 떠서 했지만 네. 요즘 추세는 그것보다는 네. 그냥 갈비 그러니까 꽃갈비살 이렇게 많이 드시는 추세예요. 사실 나중에 다 이제 발굴 끝나면 아시게 보시겠지만 네. 진짜 고기는 얼마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꽃갈비살. 아니, 손질이 1차 손질이 됐고요. 예. 아직 완전하게 또 예. 기름이 하나도 없도록 또 이렇게 다 손질해야 됩니다. 예. 상태가 이렇고 돼지 장사도 지금 자, 요거는 예. 안창살이에요. 예, 네, 안창살이 예. 서울에서 가장 비싼 부위 중에 하나죠. 그쵸. 그리고 이게 또 얼마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게 지금 한 뭐 2kg 나온다고 해도 예. 실제적으로 안창을 다 떼면 예. 손질을 하면 거의 뭐 1kg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 한 마리 한 2kg 정도 나와요. 얼마 안 나오네. 예. 그리고 이쪽이 이제 내장이 좀 붙은 쪽이라 육향이 강해가지고 예. 아, 좋아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또 약간 또 별로 좋아하지 않은 분도 있는데 이것도 호불호가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창을 이렇게 띄거든요. 1차에 띄었고, 나도 이것도 손질을 해가지고 예. 하고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디테일하게 예. 기름재가 들어갑니다. 예. 이 갈비 작업이 소 한 마리 잡는 시간하고 거의 비슷해요. 아, 그래요? 예. 소 한 마리 저희들 뭐 빨리 하면 한 시간 정도면 예. 소 한 마리 발골은 가능한데 예. 갈비 한 짝 잡는 것도 한 시간이 넘게 걸려요. 끝까지 손질하는데.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렇겠네요. 네. 어? 이런 식으로 한 대 한 대 이제 다 떼게 됩니다. 아니, 이게 갈비뼈인데요. 이 갈비뼈는 예. 이제 국물이 예. 진하게는 나오지 않지만 개운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좀 드리면 예. 손님들 반응이 아주 좋으시더라고요. 갈비탕 국물 맛도 나고 여기다 또 떡국이나 예. 국을 끓여도 맛있어요. 예. 또 사골이나 잡뼈, 꼬리 이런 거하고는 조금 맛이 좀 다릅니다. 예. 갈비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기름이 손질되지 않았고요, 아직. 예, 예. 어, 아, 2차로 한번 더 예. 손질이 해야 됩니다. 갈비는 이제 이런 식으로 기름 제거하면서 이 상태로 기름이 1차로 돼야 나중에 예. 2차로 기름 제거하는데 힘이 좀 덜 들죠. 기름을 예. 하나도 제거하지 않고 하면 예. 나중에 기름 제거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예, 맛 같은 게 이게 갈비살에 막이나 예. 뼈가 연골이 조금만 있어도 예. 거의 손님들이 질기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갈비살은 가장 중요한 게 기름 제거하고 뼈 제거. 이게 손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그러네요. 예. 아, 진짜 기름이 3분의 1, 뼈가 3분의 1, 고기가 3분의 1.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잘 못 느끼시죠? 뭐 저희도 다른 부위 잘 모르는 것처럼 다른 분야는 예. 손님들도 이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그럼 몇 킬로 정도가 나오나요, 갈비는? 제 예상으로는 갈비살하고 갈비본살하고 나머지 부분이 한 10킬로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제 소마다 다른데 네. 그러니까 수율이 잘 나오는 소가 있고 예. 또 잘 안 나고 기름이 또 많은 그런 소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율이 잘 나오는 소가 걸려야만 그렇죠.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약간 이익을 좀 낼 수 있고, 예. 또 너무 길이 많으면, 예. 아유, 이제 팔기도 뭐하죠. 어쩌고 이제 마구리 부분이에요. 아, 마구리. 예, 예, 마구리 부분인데, 예. 옛날에는 이게 살을 붙여가지고 갈비탕으로 많이 썼는데, 옛날에는. 예. 지금은 이걸 다 새겨가지고, 예. 이 부분이 이제, 그 요즘 뭐 유명한 마구리살이 나오는 그런 부위예요. 아, 그렇군요. 예. 저희는 이제 갈비살을 하나로 다 이렇게 예. 하기도 한데, 한, 예. 한 대서 요용 조금 조금씩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예. 얘는 마구리 특별히 닷살. 예. 손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다 됩니다, 이렇게. 이게 마구리 떡이요? 마구리 떡. 예. 네. 이게 분리해야만 이제 또 네. 새길 수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 갈비 한자 이렇게 새긴 시간이 네. 보통 한 시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이게 네. 이게 또 처음 해보신 분들은 되게 힘들고요. 네. 자꾸 하다 보면 이것도 네. 이제 숙달이 돼서 뭐하죠? 네. 요즘 추세가 이제 갈비살이에요. 원래 이제 요걸 서울 쪽에서는 별로 갈비살을 안 먹고 예. 등심 이런 걸 많이 먹었는데 그쵸. 이게 이제 대구 쪽, 경상도 쪽에서 예. 갈비살을 인기가 있었는데 예. 요즘은 이제 거의 서울에서. 예, 서울에서도 인기가 좋습니다. 이제 계속 예. 드셔보시니까 갈수록 얇아지죠? 예, 네. 그렇네요. 네. 네. 그쪽은 3분가요? 이쪽 부분입니까? 요쪽은 이렇게 목이 이쪽에 있으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1, 2, 3, 4. 아. 예, 보통 이제 2, 3, 4, 5번을 예. 갈비를 뗄 때 첫갈비라고 그래요. 첫갈비. 예, 첫갈비 예. 2, 3, 4, 5. 예. 6, 7, 8이 이제 꽃갈비라고 그래서 예. 요 부분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 위에가. 그래서 LA 갈비가 이 꽃갈비 부분이에요. 아, 그리고 예, 그래서 수입갈비도, 예. 이거, 그, 착갈비가 있고, 같은 갈비라기보다 착갈비가 있는데, 예. 예, 이제, 꽃갈비 쪽이 훨씬 더 살도 많고, 더 마블링이 많죠. 요건 한우잖아요? 예, 예. 2플러스에요? 예, 2플러스 아주 최고 좋은, 예. 예 남바 9번짜리입니다.
진짜 얼마 안 나오죠, 고기가요? 예, 생각보다 예. 예상했던 것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여기가 갈비뼈예요. 요거 요거 생각보다 국물이 되게 개운하고 맛있어요. 여기 한우 꽃갈비살이에요. 꽃갈비살. 예, 예. 예. 갈비 본살이라고 하고 진갈비살이라고 하고 참 이름도 많은데 요게 이제 살치살하고 거의 똑같아요. 이제 갈비에 붙어 있으면 꽃갈비살이고 등심 쪽으로 가면 이게 이제 살치살이 되는 거죠. 예, 마블링이 되게 좋고 이렇게 해서 예. 이게 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막 제거를 잘 해주셔야지 식감도 부드럽게 잘 이어갈 수 있고 이렇게 조그만 이 막도 다 제거가 돼야 됩니다. 기름도 제거돼야 되고 예. 예, 이런 식으로 예. 완벽하게 하고 이제 돼야만 이제 손님들한테 예. 이제 맛있는 고기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사이사이도 기름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안쪽으로 가게 되면 되게 막이 많아요. 이게 막 제거를 되게 잘 해주셔야 돼요. 네. 이거는 지금 이거는 갈비살이에요. 그러니까 갈비살은 갈비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갈비살이라고 그래요. 아, 네, 이 부분. 그러니까 예, 이걸 갈비살이라고. 예. 예, 아까쯤에 봤던 것, 이것은 그 위에 예. 덮여 있는 거 그걸 갖다가 꽃갈비살이라고 그러고요. 아, 예. 이것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름 손질도 잘해야 되지만 예. 이렇게 막이 있어요. 예. 이게 연골뼈 막이에요. 이걸 제거를 잘해야지 예. 제가 하지 않으면 예. 좀 질겨요. 식감이. 그래서 손님들이 요거 혹시 잘못 손질 덜 돼 있는 거 드신 분들이 예. 약간 질기고 좀 맛이 없다고 하신 분 있는데 요것만 제거 잘하면 고기가 갈비살이 고소하고 또 맛있죠. 갈비. 예. 예. 뭐든지 뼈에 붙어있는 고기는 맛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이게 굉장히 이게 제거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시간도 걸리고 또 네. 이게 연골만 제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기까지도 네. 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완벽하게 다 제거 깨끗하게 다 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이게 안창살이에요. 안창은 예, 예. 손질을 지금 상태로 깨끗이 하는 게 아니라 손님이 오면 예. 깨끗이 해요. 이게 기본적인 예. 손질만 지금 하고 예. 이걸 벗겨버리면 안창이 내장하고 가깝기 때문에 빨리 시큼해지고 아. 맛이 떨어져요. 아, 그래서 예, 예. 이거는 이런 식으로 기본만 예. 손질을 합니다. 그래서 예. 진공을 쳐놨다가 예. 손님이 원했을 때 그때 예, 그때 합니다. 그러니까 안창은 거의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손질을 해놓지 않고요. 거의 이 상태로 해서 예. 손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안창 오리지널 안창은 그래요. 이 뼈는 어떻게 사용하죠? 이 뼈는 이제 국물 내는 데 사용하는데요. 예. 이 갈비뼈 장점이 뭐냐면 예. 되게 개운하게 국물이 나와요. 아, 예. 그래서 이건 특히 한우다 보니까. 예. 뭐 수입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맛있고 예. 개운하고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골 국물이 너무 이렇게 진해서 싫어하신 분들은 이 국물로 국물을 드시면 굉장히 맑은 곰탕을 드실 수 있어요. 어머니 갈비살은 어느 거죠? 네, 갈비살이요. 여기 예. 갈비살이에요. 예. 한우 갈비살. 저희가 정형을 일단 하고 갈고란 거를 숙성을 시킨 다음에 예. 그렇게 손님들 드실 수 있게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다른 부위는 또 어디 있죠? 보통 손님들이 갈비살에 예.
갈비, 요 갈비를 좋아하고 여기 지금 꼭 갈비 살치거든요. 아, 갈비 살치요? 네. 예. 요런 것도 많이 좋아하세요. 아, 살치살은 예. 요런 갈비 살치가 있고, 이렇게 등심 살치, 이렇게 살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예.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품목이죠. 아, 그렇군요. 네. 예.